네, 가을 장마가 요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부터는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상륙하는데 남해안에 최대 400mm의 폭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도로 위로 갑자기 벽돌과 토사가 쏟아집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높이 30m, 길이 50m짜리 공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고도동 하면서 좀 큰 소리도 났고 벽돌 조금 조금씩 떨어지면서 붕괴가 됐죠. 공장 한 기둥이 일부 내려앉았고 차량 두 대도 파손됐습니다. 옹벽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전신주는 이렇게 반토막 났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강풍에 어선이 전복되면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도로 10여 곳이 침수돼 통제되는 등 가을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밤에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400mm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과 정체전선,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8월 말까지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잦은 비로 지반 곳곳이 약해진 상태라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